에너지 코어 215만원. 아쉬운 거는 레벨이 높아가지고 돈을 못 먹는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 에너지 코어 먹기 한번 해보자. 이게 어디서 해야 되냐, 사냥을. 몇 마리 정도 있으면은 나는 정도 되려나. 위치를 한번 선정 좀 해보자. 그냥 여긴 딱 봐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대충 봐도 없어 보여. 뭔가 느낌 있는데. 잡기가 힘들겠는데. 일단 30마리 정도 있을 것 같긴 하네. 다쳤어. 이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5, 20. 30마리 되겠는데. 여기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의견 어떠십니까? 다 돌아본 결과 여기가 제일 무난하게 하기 좋지 않나 싶은데. 아, 괜찮습니까, 여기? 여기서 해보자. 타이머를 켜고 시작하면서 루트를 한번 짜보자. 이거 마리수 측정 될 텐데. 어땠나? 교차로 3을 가라고요? 교차로 3이 어디야? 3을 가라고? 그래봐야. 마리수가 더 안 나오는데요. 아, 예. 아, 그냥 저는 여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중간 점검 해볼까요? 아우, 세 개. 30분에 세 개 개오버 아닌가? 아니, 잼스톤보다 안 나오나, 확률이? 아, 6000마리인데, 잼스톤. 아, 잼스톤이 나겠어. 세 개. 10분에 하나. 2000마리에 하나 먹었다는 얘기네. 아, 많이 씁쓸한데. 현재 시간 1시간. 과연. 일단 현재 마리수는 말이지 12,500마리. 개수는 7개. 오케이, 일단은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1시간 반. 마리수가 19,000까지 올라왔네요. 포어 기아수는 11. 아, 잼스톤보다 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네. 어느 순간에 또 2시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아, 이거 볼 때마다 렉 걸리는 거 안 없어지나. 다 2시간 동안 사냥을 했고요. 마리수는 25,478마리. 개수는 17개. 27,000이면은 한 1억 2천은 먹었을 것 같은데. 매소 못 먹는 거 되게 아쉽네요. 얼마 전에 그래서 229만원이네. 아니, 225만원에 팔면 되나요? 아, 3824만원 벌었고요. 각종 아이템들이 잘 팔려나가는 겁니다. 1470마리 정도 잡으면서 이제 하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